네, 현재 전국적으로 빈대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정집, 학교, 지하철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정부는 물론이며 지자체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 진짜 어떡해요. 요즘 난리라더니 진짜 말도 안 되네. 진짜 안 그래도 벌레 싫어하는데 저렇게 생긴 게 작아서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 큰 게 저렇게 많으면 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아, 작아서 더 문제예요, 여보. 아, 저거 퇴치하기도 엄청 어렵다던데? 에? 빈대가 뭔데요? 빈대떡? 먹는 건가? 오빤 진짜 바보임? 빈대도 버리면 어떡해? 에? 리아야, 빈대는 먹는 게 아니야. 빈대는 흡혈하는 해충이야. 해외에서는 배드버그? 라고 불린단다. 배드버그? 침대벌레? 나 완전 똑똑한 듯. 그래, 크기는 엄청나게 작은데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 그래서 인간의 피도 먹어. 침대 매트리스에 자주 발견되는데 한 마리씩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한번 발견됐다 하면 수천 마리씩 발견된단다. 그래서 끔찍한 거야. 번식력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수천 마리야? 그럼 수천 마리한테 피를 뺏기는 거야?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아이, 그래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 물리면 모기보다 훨씬 가렵고 따갑대. 수천 마리가 제 몸을 기어다니는 상상을 해봤는데 정말 끔찍해요. 벌레 얘기 그만해. 나 소름 돋아 미칠 것 같아. 아무튼 다행인 건 우리 동네는 아직 빈대 소식이 없다는 거야. 정말 다행이지? 에? 꼭 그런 얘기하면 다음날 물리던데요? 어? 에이 설마? 제가 말했잖아요. 이러면 물린다니까요. 이상하다. 빈대가 벌써 우리 집에 퍼졌나 봐. 다른 방에 있는 리아랑 마리도 울렸네. 이게 빈대가 뭔 자국이에요? 모기랑 다르게 이렇게 불그스름한 물림 증상이 올라오고 빈대 습성상 물린 자리에 있지 않고 위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흡혈하거든.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네. 우리 동네까지 내려오다니 이걸 어떡한담? 여보, 그냥 집 버리고 도망칠까? 응? 아이! 무슨 벌레 때문에 집을 버려요. 아, 내가 오늘 그냥 다 퇴치할게요. 여보가 어떡해. 나만 믿고 얼른 회사 다녀와요. 나 그럼 출근할게. 도망쳐. 이번 빈대에 촬영당했어. 가려워. 엄마, 어떻게 하시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가려워 빨리 퇴치해요. 자, 먼저 리아 방부터 해볼까? 침대에 매트리스를 들쳤더니 막 있으면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들치는 건 좀 무섭달까? 안 되겠다. 에프킬라로 침대 주변에만 뿌려놓으면 죽겠지 뭐. 그렇게만 하면 이제 안 물려요? 그래도 에프킬라인데 살충제인데 빈대 정도는 뭐 죽지 않을까? 오, 엄마 짱. 그리고 이불하고 세탁하면 뭐 그 정도면 빈대 퇴치 되겠지 뭐. 엄마, 제 방은 제가 해볼게요. 그럴래? 역시 우리 딸 참 착하단 말이야. 엄마도 그러면 안방 퇴치하러 갈게. 마리는 고양이였잖아요. 잡식이니 먹어서 퇴치할 듯. 엄마, 여기 빈대 한 마리 있어요. 죽어. 이제 살충제 다 뿌렸으니까 빈대 안 나오겠지. 자야지. 오늘은 인간 피를 많이 먹어줘야겠어.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행히 빈대가 없어졌나 보네. 오늘 밤은 하나도 안 물렸네. 정말 다행이야.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어, 마리아, 빈대한테 물리진 않았고? 네! 어제 그러고 자니까 한 방도 안 물렸어요. 정말 다행이다. 아니, 근데 리아는 아침밥 먹어야 되는데 언제 내려오는 거야? 리아야! 밥 먹어야지, 리아야! 비가 다 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얼마나 물린 거야? 이거 어떡한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 이제? 조심해요. 그 녀석 엄청 강해요. 리아! 안 되겠다. 그들을 불러야겠어. 그들이요? 무슨 벌레든 잡아준다는 레스코. 레스코를 불러야겠어. 당장 전화해야지. 여보세요? 거기 무슨 벌레든 잡아준다는 레스코죠? 네, 무슨 벌레든 레스코 잡아드리는 레스코입니다. 에, 오늘 와주시겠어요? 빈대가 나타나서요. 오케이, 바로 레스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짜라 렛츠고 고객님 집 앞입니다. 응? 벌써? 나다! 제가 왔습니다. 그 녀석들은 어딨죠? 저 윗방이에요. 윗방이요? 그 녀석들의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이끄절! 조심하세요! 여기서 기운이 느껴진다. 잠깐다! 아! 여긴가? 이 녀석 본거지를 여기다 삼고요? 다행히 숨을 공간이라군. 이 침대밖에 없군. 여기야! 널 본거지가? 어? 나와! 정체를 밝혀! 나 말인가? 나니!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나니! 난 이것저것 인간들의 피를 먹어 이렇게 까지였지. 난 빈대들의 왕! 왕빈대다! 이렇게 강력해 보이다니? 하지만 여기서 구할 내가 아니다! 받아라! 필살! 공차 소모차! 어떠냐? 고작 이 정도인가? 이 녀석! 너도 쪽쪽 빨아주마! 엄마, 어떡해요? 이 소리는 어떻게 당했나 봐. 엄마 무서워요. 아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한번 가보자. 레스코님! 날 막을 수 있는 건 크리마밖에 없다. 오케이? 어젠 저 곰탱이 녀석을 빨았지. 이제 넌 주말이다. 피가 아주 척척해 보이는가. 바로 빨아줄게. 오지 말라고! 빨랑. 이거 못하면 가볼까? 다 맛있어 보이네. 빨랑. 여보, 나왔어. 아, 새로운 피인가? 저 녀석이 제일 맛있겠을 것 같은데. 아, 저 녀석보다 먹어야 한다. 빨랑. 아, 이게 무슨 소리람? 위에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하이. 와! 무슨 짓을 저질지 몰라. 좋아요. 안녕.